소형급 차량의 기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트림의 기본적으로 원터치 윈도우를 제공하고요. LED 헤드램프, 오토홀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한마디로 국내 소비자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금일 오전에 이동 중에 XM3가 발표가 되었죠. 급하게 카페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음성으로 녹음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자막으로만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달 과정이나 전달력에 있어서 설명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영상 작업을 해서 올립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뭐 패스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연목구름의 이야기를 한번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SUV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르노 삼성 XM3가 금일 오전에 공식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XM3의 디자인을 포함한 경쟁력을 2부 영상으로 전달해 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공식 가격을 포함한 스펙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을 포함한 핵심 내용부터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1.6 엔진은 총 3가지 트림을 제공합니다. 3가지 트림의 가격을 보면 SE는 1,719만원, 그리고 LE는 1,939만원, 그리고 LE 플러스는 2,140만원입니다. 사전 계약 때보다 가격이 한창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개소세 1.5%를 포함한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한층 가격 저항선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격이 낮아졌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1.6 SE의 경우 76만원이 더 낮아졌습니다. LE 트림의 경우 86만원이 더 낮아졌고요. LE 플러스의 경우 약 80만원 정도 인하 효과까지 얻어졌습니다. 가격이 사전 계약 시보다 좀더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만족도는 반면 올라갔겠죠. 1.6 엔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300kg입니다. 연비는 13.4kg 17인치 기준이고요. 경제성을 위주로 차량을 선택하신다면 1,700만원대에 시작하는 바로 1.6 SE, LE, LE 플러스 등급은 가성비가 좋은 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SE 트림 같은 경우는 사실상 1,719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형 차량 중에서 특히 SUV는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가성비는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디자인의 낮은 가격은 이 차량을 서브 차량으로 구입하고 싶을 만큼 매력이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능 모델 1.3 엔진의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 엔진과 동일하게 세 가지 트림을 제공하는데요. 그중에서 최상위 트림을 제외한 LE 트림과 RE 트림의 가격을 보면 각각 2,083만 원이고요. RE 트림의 경우 2,293만 원입니다.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LE 트림의 경우 92만 원 정도 인하 효과를 얻게 되었고요. RE 트림의 정도는 100만 원이 넘는 102만 원의 인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 될까요? 시원한 가속감하고 주행 성능을 중요시한다면 아무래도 1.0 자연 흡기보다는 1.3 터보 엔진을 추천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것은 시승을 해봐야겠죠. 1.6보다는 1.3 엔진이 덜 답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4 엔진의 최상위 트림인 RE 시그니처의 트림 같은 경우는 2,532만 원으로 개소세 1.5%를 적용하면 약 113만 원의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여유가 있다면 RE 시그니처 트림에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를 추가한다면 사실 더 이상 부러울 차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승을 통해서 차량의 성능까지 검증이 되었다면 소형 SUV 시장 1위죠. 셀토스와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 만큼 매력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XM3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한층 넓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엔진의 정보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능 엔진인 1.3 엔진의 출력을 보시게 되면 152마력의 26토크를 제공합니다. 1.6 엔진을 살펴보면요. MPI 가솔린 엔진인데 123마력의 15.8토크를 제공합니다. 공차 중량을 보시게 되면 각 엔진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1.4 엔진의 경우 1,330kg부터 1,345kg, 즉한 15kg 정도 차이가 있고요. 1.6 엔진의 경우 1,300kg입니다.
인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비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 스펙하고 재원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크게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 차량 외부의 사이즈보다는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경쟁 차량보다 얼마나 더 큰지 또 얼마나 더 넓은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영업소에 방문해 보시면 이런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뭐 숨겨진 이야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에서 뭐 소형, 중형, 대형, 세그먼트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의 1년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년 공간만큼은 모든 차량이 다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2열의 공간은 좀 다른데요. 2열의 무릎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XM3는 211mm고요. 아반떼, 티볼리, 코나보다 한층 여유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소형급보다는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반떼는 준중형급 차량이죠. 참고로 아반떼와 많이 비교하는 차량이 있는데 르노 삼성의 XM6입니다. 이 차량이 2열 공간에 있어서 사실 아반떼와 비유될 정도로 비슷한 크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SM6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XM3가 아반떼, 티볼리, 코나 그리고 셀토스와 비교가 될 만큼 큰 차량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실내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세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셀토스의 2열 무릎 공간은 218mm죠. XM3는 211mm이기 때문에 한 7mm, 1cm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차이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영역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겠죠.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차량급인데 트렁크 공간은 무척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리 알려드린다면 아마 놀랄 것 같은데요. 정말 소형 SUV를 생각한다면 깜짝 놀랄만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처음에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렁크의 용량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며 이 표에 의한 자료입니다. 513으로 기입이 되어 있고요. 아반떼는 461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반떼보다도 오히려 XM3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셀토스는 380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약 1.5L 정도 차이가 콜라병 하나죠. 100L 정도면 이러한 콜라병들이 60개, 70개 정도가 더 실리는 공간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볼리의 경우 247, 코나는 271.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나와 XM3의 트렁크 공간의 차이는 거의 2배 이를 만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밀리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리터로 표기를 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렁크 공간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자료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경쟁 차량들보다도 높은 지상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고가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돌이나 또는 뭐 도로에서 임시로 차를 올려놓기에도 정말 좋다고 할 수 있죠. 최저 지상고는 186mm입니다. 아반떼가 135, 티볼리가 147, 그리고 셀토스가 182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A4 용지 하나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높이가 최저 지상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스펙을 확인하셨는데 실내 공간도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내 공간을 보고 계신데 앰비언트를 포함해서 사실 소형 SUV에서 이 정도까지 경쟁력을 제공할지 미처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르노 삼성의 차량의 경우 공통적으로 운전자를 위한 뭐 UI, UX 즉 인터페이스죠. 직관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뭐 통칭해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XM3의 실내 공간은 한눈에 보더라도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전부터 인포테인먼트를 S링크라고 불렀는데요. 이번에 XM3는 이 부분을 멀티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포테인먼트 AVN이죠. 9.3인치의 세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는 시인성과 가속성이 한층 높아졌고요. 터치감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전이란 부분들은 예전에 SM6와 같은 차량들을 운영해보면요. 정말로 터치감에 있어서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르노 삼성 차량에서 화면 터치와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XM3를 시승해보진 못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런 터치감 부분이나 UI, UX 같은 부분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조기 부분도 개선이 되었는데 오토 에어컨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소형급 차량에선 오토 에어컨 같은 뭐 원가를 올리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거가 되죠. 공기 정화 기능과 콤바인드 방식의 에어 필터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급 최초로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과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최신 차량의 핵심 기능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 그리고 경보 시스템 등 ADAS의 기능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지껏 이런 부분들은 르노 삼성이 국내 차량들보다는 좀 잘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승을 해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 기존의 르노 삼성 차량의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승해 보신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실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0.25인치 TFT 클러스터는 소형 차량에서 상상하기 힘들 만큼 좋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제공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기능을 제공하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디지털 계기판에는 지도 모드가 제공됩니다. 소형급 차량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다니 XM3를 작정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능이라면 웬만한 독일 3사의 중대형급 차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멋진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기판에서 제공되는 지도는 모드에 따라서 다양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기본인데 아마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쇼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전 트림에는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제공됩니다. 전 트림 말이죠. 해당 기능은 원터치 작동으로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창문이 손에 껴서 다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리모컨 조작만으로 또 창문을 한꺼번에 닫을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오토홀드는 소형 차량 중에서 셀토스에만 제공되는 기능이었는데 XM3에서도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말 한번 사용해보면 너무 편한 기능인데요. 이러한 센스를 현대차 그룹에선 제공하지 않죠. 충격적인 점이라면 이런 기능들이 전 트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죠. 더욱 쇼킹한 얘기를 한번 드리면 전 트림의 LED, 퓨어, 퓨전,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LED인데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충격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 파워윈도, 오토홀드,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가 모두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다가서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또 차량과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XM3의 차량을 소개하면서 소형 차량에서 이렇게 높은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승을 먼저 해봐야겠지만 차량의 성능만 충분히 검증이 된다면 셀토스가 출시가 되고 소형 SUV 시장에서 지각변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현재는 부동 1위의 소형 SUV 차량이 바로 셀토스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공개된 XM3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가격도 이 정도라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한국 시장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던 르노 삼성이 한국 시장에 작정을 하고 만든 모델이 XM3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부분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 엔진은 르노와 벤츠가 공동으로 개발한 엔진이죠. 따라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엔진은 벤츠의 차량에서도 현재 탑재가 되고 있는 엔진입니다. 엔진과 함께 조합이 되는 트랜스미션도 7단 DTC 습식 듀얼 클러치 방식이죠. 트랜스미션에는 건식과 습식 타입이 제공될 수 있는데 습식의 장점은 고출력을 소화할 수 있는 강인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저속에서 기어를 변속할 때 꿀렁거림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XM3를 직접 시승하신다면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을 연목구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M3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가볍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요. 소형차량이 이렇게 높은 경쟁력을 갖춰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만 검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서스펜션으로 후륜 타입이죠. 후륜에 토션빔이 장착됩니다. 토션빔은 아무래도 멀티링크보단 좋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우리나라의 고객들은 특히 승차감에 있어서 정말 중시하게 되는데요. 승차감에 불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XM3에는 신소재 HRS라는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르노 삼성의 말에 의하면 방지턱을 통과하거나 이런 어떤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승차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XM3의 경우 일반적인 세단보다 지상고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출시된 SM6 같은 경우 차량의 경우 승차감이 안 좋다는 평가를 정말 많이 받았죠. 어쩌면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었다며 르노 삼성의 입지는 지금하고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승을 하시게 된다면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뭐 방지턱이나 충격에 대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고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좌우의 흔들림 그리고 브레이크 등의 상황에서 앞뒤로 흔들리는 롤링 부분과 피칭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번 영상을 작업하면서 XM3의 높은 경쟁력에 한마디로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형 차량이라서 편의 장비가 좀 빈약하거나 차별성이 한층 낮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니까 셀토스나 준준형, 아반떼와 겨뤄도 충분히 한판 승부를 겨뤄도 될 만큼 경쟁력은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크한 디자인, 벤츠에서 검증된 1.3 엔진,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 차급을 넘어서는 편의사항 등 다양한 리뷰를 제공하고 있는 연복그룹 입장에서 소형급 차량의 기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트림에 기본적으로 원터치 윈도우를 제공하고요. LED 헤드램프, 오토홀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한마디로 국내 소비자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노 삼성이 이번에 XM3를 한국 시장에 출시하게 되면서 어쩌면 작은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 꼭 배워야겠죠. 오전에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음성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재작업하게 되었는데요. 연목구름의 생각을 여러분께 좀 더 가까이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XM3가 정말 잘 나오고요.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셀토스와 같은 차량과 진정한 한판 승부를 멋지게 펼쳐볼 기대해봅니다. 이번 XM3는 제 자신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신차 소식을 빠르게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